그래요. 일부러 답안지 안 내라고 했잖아요. 네. 이유가 있죠. 네. 되게 어려워요, 이 문제가. 네. 이 문제가. 너무 쉽게 봐서 그래요. 예. 아니 이게 되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리해주는 문제로 쓰던 활용하던 문제들인데 요번에 그냥 좀 무리수를 두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만 그런 거는 아니고 다른 학원들도 다 이렇게 이거로 하죠. 예,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뭐 일반 모의고사나 이런 데에서 90점 이상 맞는 사람들이 70점대로 내려오고 한 50점대 맞는 한 5-60점 맞는 사람들이 있죠. 예, 4-50점대로 내려오고 그쵸? 예, 30점 정도 맞던 사람들이 있죠. 땡큐죠. 똑같이 30점 맞습니다. 예. 왜요? 이렇게 30점까지는요 그냥 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렵든 쉽든 30점은 맞출 수 있어요, 수업을 잘 들으면.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비틀어 놓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 문제는 최종 시험 문제, 최종 시험에 나오는 문제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여기는 이제 비틀어 놓은 거죠. 이거를 당신들이 이거 아냐 모르냐, 이 말이 이 말이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 정리할 때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왜? 한 번도 이런 문제를 접근을 안 해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응용을 못해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렇게 내봤어요. 그렇죠? 60점 정도 맞으면 잘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거 50점 맞았다, 잘하실 거예요. 30점 맞았다, 판단이 안 씁니다. 예, 그분은 이제. 하지만 용기를 가지세요. 괜찮아요.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예, 그래서 이제 답안지 안 내라고 그래요. 예, 일부러. 대신 스스로 마음에 점수를 매기시라는 거죠. 예. 93번. 지금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예. 개발법은 잘하는데 정비법을 못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웃겨 죽겠어요. 정비법이 더 쉽고 개발법이 어려운데 반대로 된 것 같아요.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하냐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이렇게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일정한 경우는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고르세요, 이렇게 된 거죠. 네. 첫 번째는 국가가 하니까 장관이 지정해야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은 면적이 330만 이상이다. 면적 갖고서는요 시도지사냐 장관이냐 구별하지 않습니다. 면적은 지정권자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다. 싹 지워버리고. 세 번째 질문이 중요한데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의 행정구에 걸쳤다 이거죠? 네. 이런 겁니다. 원래는 이자들이 지정해야 되는데 둘 이상에 걸쳤어요.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자기네들끼리 시행 지정할 자를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3번 질문 같은 경우는 장관님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모여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만약에 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장관님이 지정해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네, 속으면 안 되고. 1번에 보면 지방공사 나왔잖아요. 지방공사하고 장관은 엮인다고 안 엮인다고? 안 엮여요. 지방공사는 지자체 관할이고 장관은 중앙, 이렇게 나와야죠. 네,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해야죠. 네, 그럴 때는 장관님이 지정하실 수 있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합니다.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요? 시도지사. 그렇죠? 네, 그래서
비읍번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사유예요. 만약에 이게 장관이 지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94번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처음에 이런 기출문제 나왔을 때 맞힌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계획관리지역. 자, 계획관리지역이면 도시지역 외지역이죠. 도시지역 외지역이라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원래는 도시지역 외지역이면 30만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지정되어 있다면 칠학지구. 칠학지구로 지정이 되는 순간 이제 면적에 상관없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런 곳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가 조합 결성해서, 맞아요? 조합이니까 무조건 되고 무슨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잘못된 걸 찾으세요. 이렇게 된 거죠? 자, 보세요. 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조합은 안 돼요. 구역 지정 후에 성립이 되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토지 소유자가, 누가요? 토지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역의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고. 맞아요? 네, 이렇게 토지 소유자는 민간 시행자죠. 면적 제한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어요. 맞죠? 이거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환지 방식과 관련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지정권자는 동의를 얻어야 돼요. 환지 방식일 때는 면적 3분의 2, 동시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를 하면 동의 얻는다, 안 얻는다? 안 얻는데, 지금 시행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조합. 그러니까 이제 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무슨 뭐가 지정되면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곳은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단, 칠학지구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러하다,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지금 문제에 칠학지구가 지정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번 지문이 잘못된 거예요. 이 문제 상황 속에서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3번이 잘못됐어요. 말 자체는 틀리지가 않아. 하지만 칠학지구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러하다,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얘는 도시지역 외지역이죠. 도시지역 외지역이니까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개발계획은 지침 정해주는 거니까 몇 년? 2년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2년 되는 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여기가 5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밖에 안 된대요? 30만. 그러니까 4번 지문이 맞는 얘기고요. 도시개발조합은 민간시행자죠. 자, 민간시행자는 지정권자의 뭘 받으면, 승인을 받으면 신탁개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신탁개발이 가능합니다. 신탁개발이 가능한 자들은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민간시행자만 가능한 거예요.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예요. 잘못된 건 몇 번이라고요? 예, 95번 조합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전부 환지 방식이니까 면적 3분의 2, 동시에 총수 2분의 1. 이때 면적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 포함.
총수 계산할 때 공유 토지는 한 사람, 구분 소유권은 각각, 그거를 좀 잘 알고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라면 당연히 조합원이 됩니다. 맞죠? 예.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인가를 신청하기 전이 있죠? 뭐를 신청하기 전에, 자, 항상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철회한 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되겠죠.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갔어요. 맞죠? 예, 5번 보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이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근데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 나오는 거죠? 예, 첫 번째가 개발계획. 개발계획 대행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정관의 변경. 맞아요?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해임, 조합의 합병예산, 그 다음에 환지계획. 이 다섯 가지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발계획의 수립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O예요? X예요? X예요. X. 자, 96번. 수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질문은 중요해요. 토지의 세부 목록을 모였을 때, 고시했을 때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죠? 네. 지방공사는 공적시행자입니다. 이자들은 동의 없이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누구만? 민간 시행자가 수용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공사니까 O예요? X예요? X.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을 초과하는 거, 이거는 여기하고 관련이 없어요. 얘는 어디하고 관련된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하고 관련된 거지. 토지상환 채권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예요. 원래 수용대금은 뭐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되고 현금이 원칙인데, 자, 예외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토지 상환 채권으로 수용대금을 지급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행자는 누구는요? 시행자는 예외적이죠. 그러니까 지정권자의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됐나요?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소유자가 뭐 하면요? 원하는 경우로서, 자, 수용대금의 일부죠? 수용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얘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토지 상환 채권에 관련돼서 좀 알아두시면 돼요. 지급번은 틀렸어요. 자, 원형지로도 공급할 수 있죠. 자연 친화적인 도시개발, 그 다음에 입체적 도시개발을 위해서라면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는데, 원형지 면적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원형지니까 3분의 1 이내로 한정됩니다. 틀렸죠? 자, 원래 조성토지는, 무슨 토지는요? 조성토지는 경쟁 입찰 방식이 원칙이에요. 근데 네 글자, 네 가지는 추천 방식이라고 그랬죠? 국민주택, 공공택지, 단독주택, 공장용지. 지금 이응번에 보면 단독주택이죠? 얘는 무슨 방법으로? 추천 방법. 맞죠? 그러면 옳은 것은 두 개예요. 기억, 미음번이 옳아요. 그쵸? 예. 97번.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거. 환지계획은 필지별로 작성하는 거죠. 필지별로 적응한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 토지와 환지의 필지별로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한다. 필지별 적응환지가 원칙이다. 딱 맞는 얘기죠. 그쵸?
근데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꼭 뭘 받아야 돼? 신청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으면 토지의 가름에서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지분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환지라고 하죠? 입체 환지. 그래요.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토지 부담률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보류지의 비율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맞나요? 네. 원칙은 50%를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지만 지정권자는 필요하다면 60%까지 할 수 있고요.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한다면 60%를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다까지 알아두셔야죠.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있죠? 얘는 감정가격 먼저 구하고, 뭘 구하고? 감정가격을 먼저 구하고, 이거로 하세요 그러면 수용 방식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억울하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를 해준다? 알파를 해주기 위해서 토지평가협의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맞았나요 틀렸나요? 뭐가 맞아요? 바뀌었잖아요. 먼저 뭐하고? 감정가격 구하고. 아니, 설명을 이렇게 해줬는데도 맞았다고 그러면 나는 섭하지. 먼저 뭘 구하고? 감정가격 구하고 나중에 토지평가협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했어요. 필지별로 작성하는 거니까 얘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죠.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이에요. 틀린 거.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 다음 날. 맞아요? 공고일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본다. 권리 변동의 효과가 생긴다. 토지 교환 처분이 발생한다. 언제? 공고일 다음 날. 근데 지역권만큼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뭐한다? 존속하는데 행사할 실익이 없어진 지역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쓸데없는 권리는 소멸해야죠? 소멸은 언제? 끝날 때. 공고일이 끝날 때, 종료되는 때 소멸한다. 맞죠? 예. 채비지는 원칙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처분된 채비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을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맞나요? 예. 청산금은 원칙 환지처분할 때 결정하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확정된 청산금을 일괄징수에 일괄교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환지 부지정한 토지라면 환지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청산금을 결정해서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4번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는지 알죠? 자, 시행자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공고일로부터 며칠 안에 14일 안에 환지 등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99번 정비법에 이상하게 정비법을 못하더라고. 질쉬운데. 자, 제일 먼저 얘는 기본계획 수립해야죠. 기본계획은 어디에 대해서 수립하는 거예요? 대도시급 이상의 시에 대해서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군수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렇죠? 시장이 10년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죠.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이거 2년이에요. 이거 3년을 2년으로 바꾸세요. 이거는 수업시간에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 2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등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사업 시행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재건축 사업은 제외됩니다. 네. 틀렸어요? 네. 이번에 조합은
조합은 시공자 선정해야죠.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사업시행 인가 후. 이게 틀렸죠?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장관님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예.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이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하는 건 무슨 사업이죠? 재건축. 근데 거기에 건축물에 관련된 게 있다면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기 전에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인가를 내줘라. 그러면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그래요. 5번은 뭘까요? 자, 시장군수는 정비사업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정비사업비 예치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에요, 여러분.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거 알아야 돼. 여기에서는 잘못된 게 재건축 사업은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누가 한대요? 지정, 개발자가 할 때는 정비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지 28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재건축 사업을 뭐로 바꿔야 돼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100번 갑니다. 조합이네요. 조합원 및 임원에 관한 설명이에요. 옳은 것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다. 아니죠.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동의한 자로서 토지 등 소유자만 조합원이 되고, 됐나요?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면 당연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좀 구별해 주시고. 틀렸네요. 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수인이 공유하네요.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 그렇죠?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한 사람. 그렇죠? 예. 이래도 한 사람, 저래도 한 사람. 각각이 틀렸네요. 예. 설립 인가를 받고 난 후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틀리는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요. 이게 정비법이냐 주택법이냐에 따라서 틀려. 됐나요? 여기는 정비사업 조합이죠. 정비사업 조합원들은요, 자기네들 주택 하는 거니까 설립 인가를 받고 나면, 자 얘는 이거 양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 있죠? 얘네들은 지금 주택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거고. 맞아요? 얘네들이 조합주택 건설해 갖고 지네들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조합원의 지위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돼서 얘는 양도가 안 돼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정비사업이라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양수한 자도 뭐가 된다고요?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돼야 돼. 없다. 그러게 틀렸어. 조합은 조합장이 대표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조합장이나 이사에 자기를 위한 계약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안 틀렸겠네. 4번까지 읽었으면. 그쵸? 예.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몇 년? 5년이에요. 5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몇 년으로 바꿔야 돼요? 5년이 지난 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101번 재건축 사업이에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무슨 사업이에요? 재건축. 신경 써야죠. 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 등하고는 함께 한다 못한다? 못한다 알면 되고요. 1번 맞죠? 예. 재건축 사업이라면 정비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시장군수는 뭐부터 하라고? 안전진단. 맞죠? 4번도 수업시간에 안 한 건데 가밀옥재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 재건축 사업에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 눈에 익혀두세요. 자, 시행자는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얘는 수용권 인정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뭐 할 수 있다고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없다가 틀렸네요. 자, 사업 있어요? 그럼 맞았죠? 맞았네요. 예.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알선 등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게 징후는 맞는데 재건축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거야. 이 사업은 어느 사업하고 관련돼 있죠? 재개발 사업하고 개선 사업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 5번으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사실 알고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되게 어렵게 풀어요. 어렵게 푸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와 상관없이 지문 1, 2, 3, 4, 5에 OX만 따지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지약이에요. 지약.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예. 틀린 지문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세 번째 지문처럼 낯선 게 하나 들어오면 얘 삘 꽂혀갖고 얘한테 답을 쓰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최종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유형이에요. 이런 답 처리하는 방식들.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네.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102번. 관리처분 계획 작성 기준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재개발이네요. 예, 한 세대가 새 토지를 소유해도 원칙 한 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이고요. 됐나요? 자, 2번은 이번에 개정된 거니까 알아두셔야지. 가밀옥재권역이라도 투기가열지구에 위치하지 않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이라면 재건축 맞아요? 투기염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 주택 이하까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세대가 네 주택을 소유했다면 몇 주택까지? 네. 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맞네요? 네. 예. 1번이 틀리네. 지방자치단체 있죠?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등은 믿을 수 있죠? 투기 안 하죠? 이자들은 소유한 수만큼 줘요. 10주택 소유하면 10주택 공급받을 수 있고요. 됐나요? 자, 분양 대상자별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범위 안에서 예,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중요한 거예요.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가격은 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그 범위 안에서 2주택 줄 수 있죠. 근데 한 주택은 반드시 소형주택이어야 돼요. 주거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맞죠? 5번 재개발 사업 구역입니다.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있죠? 여기에는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는 되지만 지상권자는 관리처분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됐어요?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아니에요. 지상권자는 뭐 된다고요? 제외됩니다. 됐어요? 네. 틀린 거는 5번이네? 그렇죠? 아, 1번 1주택만 공급한다. 맞네요. 예. 5번이 틀렸네요. 예. 103번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에 관한 설명에 틀린 거. 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했네요.
그러면 시장 군수에게 준공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맞죠? 네, 주택공사 등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 인가를 처리했다면 준공 인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공사 등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장 군수에게 뭐만 해주면 돼요?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얘는 지체 없이, 맞아요. 얘는 무조건 되고 지체 없이요. 지체 없이 측량하고 분할하고 관리처 분계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뭐 하면 돼요? 이전하면. 이전 고시가 있는 날 언제? 다음 날.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고시일 다음 날 취득하지만 처분하기 위해선 등기해야죠. 얘는 지체 없이 합니다. 14일 이내가 아니라 뭐 없이?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해야 합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14일이 틀렸네요. 정비사업의 시행 순서 있죠? 얘는 지금 6문제, 지금까지 6문제 풀어봤잖아요. 그러면 아는 거죠. 질 먼저 뭐 나오고 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사업시행 인가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다 끝나고 나면 소유권 이전 고시해주면 되는 거죠. 답은 디귿, 니은, 미음, 기역, 리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104번 틀린 분들은 좀 그러네. 앞에서 다 그쵸? 순서 다 줬는데. 만약에 104번 같은 문제는 앞부분에서 이제 순서대로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법 문제는 여러분 40문제 정도 나와. 국회법 12문제. 근데 이 국회법 12문제 속에는요, 내가 앞부분에서 잘 모르는 게 뒤에 나올 때도 있고. 됐어요? 이 앞에 있는 맥락을 잘 알면 뒤에서 그냥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많아요. 법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를 정확히 공부해 놓으시고 그 흐름도 좀 파악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세요. 105번 이제 건축법이네요. 뭐 이거는 너무 많이 한 거니까 잘할 줄 알았어요. 건축법, 주택법 하도 많이 정리를 많이 해줘서 잘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저만의 착각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입증시키고 있어 지금. 그래서 1번 갑니다. 지하 고가. 지하 고가도 건축법상 대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뭐 창고 공연장 같은 거 있죠? 요것도 건축물이니까, 건축물이라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돼야죠.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하네. 원래 필지는 일필일대지가 원칙이죠. 근데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건 아직 나눴다 안 나눴다? 안 나눴다는 얘기는 한 필지라는 얘기죠. 한 필지인데 나중에 이거를 나누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다라는 얘기죠. 옳은 것은 2번. 굴뚝은 공작물이죠. 육뚝 이렇게 외운 거죠. 6m 넘는 굴뚝이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공작물이죠. 이거 팔뚝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육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전부를 철거했어요.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하네. 여기 하여튼 그냥 예를 들어서 자,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나와요. 일부를 뭐 철거했다 아니면 얘가 멸실됐다 뭐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 종전 규모 범위 내라면 철거는 개축, 멸실은 재축. 이거는 개축 또는 재축이 돼요. 근데 전부를 철거했는데 2번, 자 보세요. 전부를 철거했을 때요, 종전 규모를 뭐예요? 초과. 종전 규모를 초과했는데 전부 철거한 걸
초과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신축. 맞아요? 그 다음에 일부 한 걸 종전 규모를 초과했다. 그러면 이거는 증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것도 구별할 줄 알면 좋죠. 얘는 증축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축. 대수선 그러면 경관지구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무슨 지구 나와야 돼? 미간지구. 하여튼 건축법에서는 미간지구 나와야 돼. 미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 변경하는 거 대수선입니다. 자, 이번에는 용도 변경이에요. 틀린 거. 묘지 관련 시설은 산. 장례식장도 산. 변경 신청. 맞아요? 예. 운동시설은 영. 위락시설은 문. 허가죠?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이죠? 수련시설이니까 교.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죠? 그러니까 주. 위에서 아래로 뭡니까? 신고죠. 뭘 또 신청이야? 신고지. 저분 이거 틀린 것 같네. 그렇죠? 신청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신고.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그래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 있죠? 요거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맞죠? 허가 대상인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의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 돼요. 4번, 5번도 이제 좀 알아두세요. 건축 허가예요. 틀린 거 찾는 거네요. A도 BC. 그러면 허가권자는 누구라고요? 시장. 시장이죠? 도지사는 허가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면 B 시장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1번은 맞았죠? 사전결정 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맞나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맞죠? 특별시 광역시의 대형건축물이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근데 공장하고 창고는 제외. 아유, 그거 알면 됐네. 그쵸?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창고가 있네요. 그러면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라. O예요? X예요? X. 답은 4번. A도 BC에서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B시장이 내줍니다. 근데 B시장은 그냥 허가 내주면 안 되죠? 대형 건축물이니까 A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08번. 이거 많이 틀렸더라고. 신고 대상의 예다 틀린 것은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신고죠?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소규모 건축물 신고죠. 200은요 무조건 되고 허가예요. 됐어요? 네. 답은 2번.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 수선에 해당하는 대수선은 신고. 맞아요? 높이 3m 이하에서의 증축은 신고. 공업지역의 소규모 공장의 건축은 신고. 소규모는 52. 그쵸?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이고 2층 이하인 공장은 신고하면 되는 거죠? 답은 몇 번이에요? 109번 나왔네, 드디어. 많이 틀렸습니다. 자, 용적률을 구한 거. 용적률 계산할 때는 주차장 면적 포함 제외. 지하층 포함 제외. 오케이. 그거 알면 되죠.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제외. 신경 쓰면 안 돼요. 2층하고 3층은 사무실이죠.
그런데 각 100이니까 200은 포함시켜야 되겠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다락인데 층고가 1.8m 이하여야지 제외지. 네. 근데 얼마래요? 2m래니까 얘는 포함 제외. 이러면 20제곱미터도 여기다 써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2층과 3층은 50이에요. 그래요. 50이에요. 그래요. 예. 고마워요. 지적해 줘서. 예. 2층과 3층은 발코니를 가지고 있대요. 예. 외벽에 접한 길이가 10m고 폭이 2m래요. 그러면 발코니의 면적은 발코니 면적 20제곱미터죠. 여기가 다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거 아니죠? 여기에서 가장 긴 길이 10m에다가 얼마? 1.5m를 곱한 값을 빼고 남은 것만. 여긴 15m니까 5제곱미터인데 이게 2층, 3층이니까 몇? 10제곱미터 여기다 써줘야죠? 그래요. 대지 면적은 얼마래요? 200. 그러면 뭐 계산 끝났지. 곱하기 100. 맞아요? 예. 그러면 260이니까 130%네요. 몇 프로라고요? 130%. 맞았어요? 잘 찍으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계산을 다 하셨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 자, 110번.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3, 9, 10, 13, 1000. 이거예요. 3, 9, 10, 13, 1000. 3은 층수. 3층인 건축물. 맞죠? 3층 이상이니까. 9는 처마 높이. 처마 높이가 9m 이상. 맞고요. 연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죠. 그렇죠? 700이니까 얘는 포함되어 제외되어 제외. 높이는 13이에요. 높이는 13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m니까 아니죠. 기둥 기둥 사이의 거리는 10m 이상이에요. 그래서 5m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디귿, 리을, 미음.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111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중 옳지 않은 거.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고요. 철거 등과 같은 시정 명령도 내릴 수 있어요. 맞죠?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인에게 권한을 부여한 걸 취소하는 처분이니까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맞죠? 예,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얘는 먼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개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 위반하는 거 중요한 게 뭐 건폐율, 용적률, 허가제, 신고제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얘는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있죠? 시가표준액의 50%에다가 내가 위반한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4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뭐가 맞아? 아, 그 답이 4번이라고? 어. 하여튼 깜짝 놀랐네. 어디가 틀린 거예요? 전체 면적이 아니라 위반 면적. 자,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살 방지용 규정이 있다는 거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무슨 용? 주거용이라면 총 부과 횟수는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맞아요? 자, 금액은 법정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무엇으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맞죠? 112번. 주택법의 주택 틀린 거.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주택. 맞죠? 주택도시기금에 지원받아서 호당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맞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도시지역. 맞죠? 연 단지형 연립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주택. 맞죠? 준주택은 오노다기. 어디가 틀렸어요? 유스호텔은 준주택이 아니죠? 요거는 또 맞췄겠네. 간선시설은, 자 한번 따져볼까요? 주택단지 안에 도로는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부대시설, 지역 난방시설은 간선시설, 가스통지역. 맞죠?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은 무조건 되고 간선시설. 입주자 집회소는 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도 복리시설. 쉬어가세요 하는 문제, 이런 건 꼭 맞춰야죠. 주택건설사업, 대지주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연간 등록이니까, 그렇죠? 30세대 이상. 만약에 일반 주택이라면 20호 입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하라고요? 국장. 맞네요. 예. 한국토지주택공사면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는요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해. 등록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가 부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았어요. 등록증을 대여했어요.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여야 한다. 주택법을 위반해서 금고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됐네요. 두부 먹고 2년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 등록할 수 없다. 그러니까 1년을 몇 년으로 바꿔야 돼요? 2년. 이것도 맞췄겠네요. 네. 주택조합 틀린 거. 공식만 알면 또 감사합니다죠. 국민주택 공급 직장 신고 무주택자. 맞아요? 많이 틀렸네요. 국민주택 공급 직장 신고 무주택자. 공식 외운 거 기억나요? 1번이 틀렸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2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맞나요?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아까 정비사업조합하고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얘는 임의적 공동사업주체. 맞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으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허가를 받는다, 이런 얘기고요.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116번.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이에요. 국가, 지자체. 그럼 국공유지죠? 예, 이거는 뭐 국공유지니까 이건 너무 쉬운 거네. 자, 보세요. 등록사업자가, 마지막 힌트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야. 등록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면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맞아요? 원칙이에요. 근데 등록사업자가 그러면 건설사업하려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니까 대지에 대한 압박이 크죠? 근데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한대요. 등록사업자가 조합주택을 건설한대요. 그러면 이 사업 잘할 수 있도록 너는 국공유지를 원하면 너에게 우선적으로 매수 임차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네. 1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뭐가 맞아? 뭐가 맞아? 분양가 상한제 적용책이 아니라고. 이거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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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할 때, 조합주택 건설할 때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야.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는 등록사업자가 이번에는 국민주택을 건설한대요. 무슨 주택을? 국민주택. 근데 얘는 사인이잖아.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주택 잘 지으라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면적 2분의 1 범위 안에서 싸게 비싸게 뭘 기준으로?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매각해 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소형 국민주택이거나 임대주택형 국민주택이라면 조성 원가로도 할 수 있다. 2, 3, 4 다 해결된 거죠?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공적사업주체죠? 이자들이 무슨 주택 짓는데요? 국민주택 수용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117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요거를 공부할 때는 이거 생각하셔야 돼. 등록사업자에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특혜를 준다 안 준다? 준다. 대신 그 사업주체가 지는 의무다 이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그날이 언제냐? 입주 가능일이에요.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언제라고? 입주 가능일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저당권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1번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주택조합은 입주자를 모집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옳은 것은? 그래요. 사업주체가 지방공사면 입주자 모집할 때도 승인이나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얘는 부기등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기등기일 이후에 하지 말라는 등기 했다면 그 등기는 당연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무효죠. 자, 부기등기는 대입주보. 대지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이라면 소유권 보전 등기와 동시에. 왜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주택거래 신고제 나왔네요. 틀린 거. 3월간 월평균 거래량으로 나오면 20% 이상. 그쵸? 직전월 1.5, 3월 3%, 1년 전국의 2배. 자,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누가 지정하죠? 장관. 그러니까 1번은 다 맞았네. 그쵸? 신고지역 내에서 아파트에 대한 유상거래는, 아파트 일단 맞죠? 유상거래 맞아요. 신규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신규 취득이 아닌 한, 맞네요. 예.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안에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야 되고요. 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네. 그러면 두 가지 더 신고해야죠. 입주 여부하고 자금 조달 계획. 맞네 얘도? 5번이 틀렸네요. 신고제를 위반하면 과태료죠. 과태료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으면 500만 원 이하. 거짓으로 하면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지. 삼삼하게 형벌 내리는 거 아니죠? 답은 5번. 농취증 나왔네요. 발급권자 누구죠? 시, 구, 읍면장.
발굴권자 누구라고요? 시구 읍면장. 1번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따지면 돼. 믿으면 안 받고 못 믿으면 받는다. 농지 전용 허가 들어갔네.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면 받아야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법인의 합병 법률 규정이죠. 발급받지 않아도 되죠. 주말 체험 영농 믿어요 못 믿어요? 받아야죠. 네. 소유 상한을 위반해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 발급받았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맞아요. 눈에 하나 익혀두시고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120번 농지 전용 허가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나왔네. 그럼 이거네.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허가예요 신고예요? 신고.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어? 그래요. 지방공사는 지방공사장이 농지전용 협의하세요. 협의의 주체는 누구죠?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협의하는 거지. 맞아요? 지방공사 사장이 협의를 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틀렸어요? 네.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안에 목적사업에 착수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뭐지? 하여야 한다? 조치명령 위반. 조치명령 위반은 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다 취소할 수 있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맞아요. 이번에는 자 농업용 무슨 용? 농업용 공작물 부지 있죠? 공작물 부지로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몇 년 이내에서? 7년 이내에서. 근데 요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농지로 뭐 해야 돼요? 복구. 이거는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해 달라고. 맞아요? 일시 사용이니까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돼야죠. 맞았나요? 틀렸나요? 5년을 7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번에는 자, 전용해서 목적 사업에 쓰고 있던 토지죠. 이거를 5년 안에 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죠. 자, 사용 목적을 바꿨다. 용도 변경이잖아. 자, 용도 변경은 공법에서 다 누가 알아서 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뭘 받으라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틀렸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얘를 뭐로 바꿔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거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답 맞히지 마세요. 동그라미 X 집에 가셔서 혼자 하세요. 가슴 아파요.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는 문제풀이 들어가죠. 다음 주에는 저는 진도표 드려요. 저는 거기에 있는 문제 다 풀어줘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대신 효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풀이해서 발전을 하려면 꼭 미리 문제를 풀어와야 돼요. 진도 나가는 것만큼 문제를 풀어오세요. 자세히 꼼꼼하게 아니요. 그냥 빨리라도 좋으니까 한번 훅 눈이라도 보고 오세요. 대신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한 거 표시만 해놓고 수업 들으실 때 그 부분을 알아가는 공부를 하셔야 돼. 이해하셨어요? 대신 문제를 다 풀어주니까 하루에 푸는 문제량이 대단합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날 문제풀이 진도는요 처음부터 용도지역까지. 어디까지요? 용도 지역에 관련된 문제까지 풀어요. 한 7, 80문제 됩니다. 그거 문제집에서 꼭 풀어오세요.
풀어오면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인지 알죠? 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